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타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기타 작업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이 컨텐츠 사용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야만 뒤쪽에서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작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차트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차트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차트 도구가 없습니다. 차트 선택하셔야만 차트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서식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레이블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공된 차트 제목, 자재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차트 제목 입력하셨으면 두 번째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굵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크기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 가겠습니다. 화면에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림자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미리 설정에 가셔서 바깥쪽에 가시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이고요. 색깔을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식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법내 서식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막대는 기본급이고요. 꺾은 선형은 수당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법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법내 서식 갑니다. 배치가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내 옵션에 위치에서 아래쪽 선택하시고요.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글꼴에 대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크기 12입니다. 12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서식을 넣으시고 배치 아래쪽 바꾸셔도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세로 갑축에서 갑축 서식에서 최소값 주단위 최대값입니다. 세로 갑축은 왼쪽에 있는 것을 세로 갑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보조 세로 갑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최소값을 6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주단위는 10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최대값에 가셔서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수당 꺾은 선형 계열에서요. 문경태에 해당한 데이터가 세 번째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전체 꺾은 선형이 선택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문경태 수당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된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2입니다.
예, 그 다음, 글꼴과 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는 이렇게 차트를, 작성된 차트에 수정하는 문제 5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간혹 데이터를 범위 정하셔서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점은 2점씩에서 이후 10점 배점으로 차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실습하시고 차트 1번 결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차트 2번 예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도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서식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제목은 A2셀에 입력된 부서별 성적 현황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부서별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하지 않고요. A2셀과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평균이라고 입력된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에 equal 연결하겠습니다. 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A2셀 선택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A2셀과 차트 제목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는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홈탭이라면 홈탭 글꼴에서 바로 14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예, 크기 글꼴 크기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서요.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둥근 모서리입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백분율과 항목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기 위해서 원형 차트 안쪽에 있는 원형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가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백분율과 항목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셔서요. 문제에 요구한 것처럼 백분율과 그다음 항목 이름입니다. 그래서 값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항목 이름. 그래서 항목 이름과 백분율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 문제와 같이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봤더니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신 화면은 데이터 레이블이 안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봤더니 바깥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블의 위치에 가셔서요.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네, 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부 계열의 원형 조각을 돌출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에 해당한 계열 요소를 하나 선택하고자 합니다. 기획부 선택하시면 전체 원형 차트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기획부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예,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리기 도구 모음에 타원과 하살표를 그림과 같이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셨을 때 기본 도형에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평균이 입력된 53.3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시면 타원의 색깔이 채워져 있어서 53.3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색상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도형 선택하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가 표시가 됩니다. 서식 탭에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살표를 하나 그리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도
삽입 탭에 가셔도 되고요. 또는 현재 작업하는 그리기 도구에 도형 삽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화살표 아마 위쪽에 네 번째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갈립에 해당한 영역으로 화살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마우스를 타원 쪽에 갖다 놓으시면 연결할 수 있는 기호가 표시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드래그 하셔가지고 화살표 그리시면 돼요. 또한 타원은 색 채우기 없음, 화살표는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의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표준색의 빨간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식 작업 5개 항목 작업해 보셨고요. 실습하셨던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3번 예제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책이 부장에 해당한 데이터를 이름별로 목표액과 달성액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책이 부장에 해당한 데이터, 이름, 그 다음 목표액과 달성액, 필드명, B셀과 그 다음에 E부터 F1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장 해당한 이름과 목표액과 달성액,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부장에 해당한 데이터의 이름과 목표액과 달성액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혹시나 중간에 잘못되어 있으면 새롭게 다시 이름부터 시작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 지정이 되셨다면 삽입 탭에 가셔서 중간에 차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차트에 문구 세로 막대형에 첫 번째 있는 문구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막대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달성액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차트가 작성된 상태에서요. 우선 차트 위치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시작 위치를 B17셀에 맞추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G30까지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B17부터 G30 영역에 차트를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위쪽에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시고요. 레이블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 영업 현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차트 종류에서요. 목표액은 문구 세로 막대형에 맞고요. 달성액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달성액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고요. 그 다음 꺾은 선형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실습하시기 전에요. 현재 꺾은 선형으로 표시했는데 그림을 봤더니 왼쪽에는 Y축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조 Y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표액은 왼쪽 좌표를, 그 다음에 꺾은 선형 달성액은 보조 Y축으로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가시고요. 계열 옵션에 가셔서 보조축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눈금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의 서식을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례는 테두리 색깔을 표시하고요. 테두리 색 실선 검정으로 지정하고 아래쪽에 배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가시고요. 위치는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색 가셔서 실선 선택하시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범례 위치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 테두리 선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예제와 결과 클릭하셔서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